알로하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하와이에서 마할로가 하와이 관련된 또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럼 바로 이제 스타벅스 하와이인데, 스타벅스 하와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파인애플. 요거 다 기억할지 모르겠네요. 그쵸? 요 모델은 하와이 스타벅스에서 가장 롱런 모델이고 스테디셀러 요 제품인데, 요번에 새로 나온 지압 텀블러가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게 12월 1일 날 나왔는데, 제가 오늘은 12월 1일 날그 관련돼서 스타벅스 새로 나온 이런 제품들, 요 관련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요번에는 이제 스타벅스 새로운 구수 중에 작은 사이즈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요거는 뭐 청자라고 그러죠?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요런 이제 도자기 같은 스타벅스 하와이 컵이 새로 나왔습니다. 요거 한번 봐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레드, 핑크, 옐로우 이 제품이 나왔고요. 다음은 요건 이제 유리네요. 그쵸? 이런 스트로우 여기에 뭐 빨대에 이렇게 이쁜 우산 이렇게 보시고요. 이건 뭐 진짜 하와이인데 빼도 박지 못하는 그쵸? 파인애플 제품이 나왔고. 마지막 작은 사이즈로는 하와이를 담은 뭐 거북이 그리고 뭐 파인애플 뭐 이런 거 이렇게 된 제품이 있네요. 자, 여러분, 저의 리뷰만 듣지 말고 닐리님의 리뷰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. 일단은 작은 사이즈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것부터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. 저 같으면은 이걸 다살 수는 없잖아요, 그렇죠?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들 골라야 되는데. 만약에 요 다섯 가지 중에 제가 산다면은 요거. 요거는 기존 그 스타벅스 컵들이 조금 헤비하고 무겁고 크게 나와요. 근데 이건 딱 알맞게 나왔어요. 요번에.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. 두 번째로는 우산. 그쵸? 요거는 이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. 이건 뭐 수영장이나 어떤 비치에서 여러분들 뭐 인스타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자세 잡고 사진을 찍는다 그때 요건 아주 필수템일 것 같아요. 추천템. 그 다음에는 나 하와이 하는 요 파인애플 요 정도. 그 외에 이렇게 이제 뭐 거북이도 있고 뭐 망고도 있고 뭐 해초류 뭐 하와이 색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있지만은 요건 아무래도 추천 순위에서 좀 떨어져요. 그리고 뭐 핑크, 레드, 옐로우 뭐 그라데이션으로 된 요게 있는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스크래치도 나오고 그러면 요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두 가지를 제외하고 요세 가지 요거는 마음에 들고 만약에 추천드린다면 요세 가지 추천드려요. 자, 닐리님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. 우선순위. 저도 일단 여기 이 하와이 청자 머그 사이즈도 좋고 또 집에서 커피 마실 때 아주 유용하게 자주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도가 높아서 좋을 것 같아요. 그러게, 이건 진짜 잘 만든 것 같다. 두 번째는 어떤 거? 두 번째는 그 우산 달리는 제품. 네. 이거는 그 하와이 뭐 여행 온 그런 기분 그렇지. 내기 좋고요. 또 유리로 돼 있는데 여기에 꼭 커피 아니어도 스무디 같은 거, 과일 스무디 이런 거 넣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. 그다음 저는 거북이가 있는 그 보라색. 네,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따뜻한 커피 주로 마시는데 여기 어디 뭐 시장 보러 갈 때나 이럴 때 차로 이동할 때 여기에 커피 넣어서 가기 좋을 것 같고 노란색 파인애플도 좋지만 또좀 독특하게 해서 마루님하고 구분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마루님이 노란색을 고르면 저는 보라색으로 골라서 네, 구분하고 싶어요. 오케이. 그러면 얘는 뭐 별론가요? 아니 걔도 예뻐요. 예쁜데 플라스틱이라서 오래 쓰면 약간 그 예쁜 게 빨리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우려가 그래요. 돼요. 그거는 저랑 네. 똑같네요. 그쵸? 네네. 자,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리뷰를 마쳐봅니다. 자, 요번에는 이제 큰 사이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뭐, 벤티 사이즈. 아무래도 좀큰 건데, 요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인데, 하와이에 이렇게 꽃 모양 이렇게 들어갔네요. 그래서 요거 하나 보이고,
또 두 번째로는 유리병 스타일인데, 아, 종전에 나왔던 것도 요 모델 똑같이 있는데, 걔는 이제 하얀색 투명이고, 얘는 파란색 투명이에요. 그래서 요거 이게 또 다른 점,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고. 세 번째는, 아, 약간 그라데이션의 하와이 로고, 하와이 글자를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. 네 번째,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와이 문양이 좀 들어갔는데, 요건 조금 어필이 약해요.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하와이의 과일들, 파인애플, 망고, 파파야 등을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놓은 제품이 있고요. 이거 스텐입니다. 마찬가지 또 스텐, 텀블러. 요거는 이제 이게 하와이 바다를 연상시키는 이제 뭐 파란색, 녹색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말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요거, 요것도 이제 가일입니다. 이게 작은 조금 이제 벤티 사이즈가 좀 작은 건데, 여성분들께 한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그런 아담한 사이즈고,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파파야, 바나나, 뭐 이런 망고 이런 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 하와이 로고도 있고. 그리고 지금 하와이에서 구하기 제일 힘든 거 아마 요 제품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옐로우 그라데이션에 파인애플이 들어 있고, 또 이렇게 하와이 글자 로고가 있는데, 요 제품이 지금 구하기 제일 힘들어요. 요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이제 지압템이죠. 자, 지압 텀블러라고 그러는데,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돌렸을 때 가운데 스타벅스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제품인데,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요 제품과 요 두 개는 거의 뭐 하와이 스타벅스 했을 때 쌍두마차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닐리님의 한번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처음에 스타벅스 매장에 갔을 때 하와이 컬렉션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고, 이번에 또, 진짜 충격적이었어요. 네, 다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.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아, 다 예쁜데 이거 다 살 수는 없고 어떡하지? 근데 고민을 했는데,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거를 몇 개 좀 고를 수 있겠더라고요. 어떤 거예요? 한번. 맨 오른쪽에 그 보라색하고 골드 이걸로 그라데이션. 네네, 맞아요. 이게 일단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. 디자인도 당연히 예쁜데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, 사이즈도 제가 이렇게 손에 잡고 다니고 하기 좋은 것 같고, 이 같은 모양의 다른 색깔로 된 걸 써보니까 보냉 뭐 이런 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었고요. 오케이. 두 번째는 어떤 두 번째는 거예요? 그 옆에 있는 거야.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네요. 네, 똑같은 그렇죠? 사이즈고 뭐 기능이나 이런 건 다 같은데 이 디자인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라데이션도 좀 자연스럽고. 사실 요 제품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 매장이 없어요. 네. 그 다음 어떤 것도. 그 다음은 그 옆에 있는 거야. 요거요? 네. 오, 의외인데요. 아, 이거 그냥 그라데이션이 예쁘고 시원해 보여서 그냥 깔끔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얘도 다 스텐으로 돼 있거든요. 플라스틱 아니고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? 그 다음은 유리병이요. 요 제품. 네. 이것도 슬림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, 또 뚜껑도 플라스틱 아니고 스텐이거든요. 그라데이션 돼 있고, 뭐 유리병이라서 이렇게 쓰기에 뭐 씻고 이러고 할 때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. 그렇죠. 저도 지금 뭐 리뷰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인기 있는 정말 난리난 지압템은 실제로 보니까 기대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. 더 예쁜 것 같은데, 저는 이거는 그냥 소장용으로 들 것 같아요. 실제로 쓸 것 같진 않고요. 왜냐면 제가 이렇게 큰 용량의 커피나 음료를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일단 제가 실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크고요. 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
보온이라든가 보냉이 스테인으로 되는 것보다는 좀 잘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아무래도 쓰다 보면 냄새 같은 게 좀 잘 배서 스테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오래 사용했을 때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예뻐서 하나 정도는 소장하고 입고 싶어요. 오케이. 자, 요번에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제품이죠. 닐리님 요거 한번 뭔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? 네, 이거 파우치인데요. 예쁘죠?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서 안에다가 간단한 소지품 같은 거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방수 재질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물에다가 담그지는 말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물이 뭐 튀기는 거는 괜찮지만 물에 많이 젖어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지만 뭐 하와이 오셔서 기념품으로 사기도 좋고 간단한 소지품 넣어서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하와이 스타벅스에서 이런 장바구니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를 피면은 이렇게 장바구니가 돼요. 네. 하와이 뭐 파인애플 이런 과일 무늬로 돼 있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쇼핑하고 뭐 담고 하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저희 리뷰 좀 들으셨죠? 지금 현재 그 이 지압 텀블러 같은 경우 또 그 외 다른 이렇게 좀 회전이 빠르고 인기가 있는 제품은 거의 구하기가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다 풀리고 지금 이제 하와이 여행 힘들잖아요. 오기도 힘들지만은 이게 풀리고 여러분들 오셨을 때는 요 제품 구하듯이 다른 제품도 다 구할 수 있을 거라 봐요. 현재 그 아마존 같은 데서는 이걸 뭐 프리미엄 윗돈 주고서 이거 뭐 뭐라 그럴까 얼마였죠? 가장 싸게 나온 게 한 70불, 80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비싼 데는 뭐 100불 넘게 올려낸 데도 있어요. 이게 21불 95전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네, 미국에서도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보니까 무슨 8만 원? 배송용 포함해서 뭐 15만 원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하와이 내에서도 이 제품을 정말 뭐 여러 번 전화를 해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와이 오시면은 요 제품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. 여러분 많이 있죠?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제품을 팔지는 않고 요거를 이제 한국에 계신 포에버 하와이 카페 회원들한테 선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발품 팔아갖고 구한 거니까 제가 제품을 리세일하거나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이상 리뷰 마치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참여 댓글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